그럴 때 스포가 되나? 아니, 떨리는구만. 네. 아, 요즘 한결 마음이. 안녕하세요, 넷플릭스 팬 여러분. 스타트업에서 한지평 역을 맡은 배우 김선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자도 갚을 거야, 이제? 무슨 돈? 아니, 그때 내가 들고 친 돈, 뭐 저기 이자까지 쳐가지고 갚고 뭐 저렇게 하면은 이게 여기 이 이런 거 말고 선생님이랑 두 번째 촬영했어요. 선생님이 너무 젠틀하고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촬영하는 내내 재밌었어요. 또 선생님 저 지금 명함 거꾸로 들고 막 이렇게 뒤집는 거 이런 거 다 저희가 미리 맞춰보고 한 게 아니에요. 그냥 연기하면서 아 처음에는 진짜 긴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선생님이랑 처음 뵙고 연기하는데 실수할까 봐. 근데 저한테 밥 먹었냐고 물어보고 하는데 그때부터 긴장이 좀 풀리더니 연기하실 때는 몸에 배어 계시더라고요. 배려하는 게. 이 장면은 어렸을 때 선생님이 제 신발을 묶어주던 장면에 이제 그 이후의 장면인데 아 매번 감정이 울컥했던 것 같아요. 여러 번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서사가 생각나서 영광이었죠. 나 속은 엄청 떨었어요. 응! 엄청! 뒤에서 챙겨주는 게 제일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순딩이라고 부르시잖아요. 순딩이냐? 지평이야말로 진짜 순진하고 아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. 아, 진짜 맛있다! 맛있어? 응! 와, 실제로 이렇게 순수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? 아마 그런 순수함, 순딩이 같은 매력이 진짜 이 캐릭터를 더 빛나게 하는 것 같아요. 지평이가 많이 울었을까? 잘 울까? 라는 생각을 했어요. 힘들면 우는 애일까? 전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우는 건 이 16부 안에서 한두 번이면 될 것 같다. 그때 역시 억울하고 분노지만 울지 못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? 그 남다름 씨 연기 영상을 숙지하고 그 감정이 이 친구는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커서의 지평이가 다를까? 아직 그쪽엔 미숙할 테니까 그걸 한번 가지고 가볼까? 라고 생각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. 눈물, 뭐 이런 감정 그런 것보다 현실에 좀 조금은 더 그렇게 고민했었고 다가갔고 아, 그거 어떻게 된 거냐면 드라마 특성상 일단 순서대로 찍을 수가 없잖아요. 이 씬을 찍고 비를 맞고 씻고 나서 바로 저녁에 원덕쌤이 눈이 멀어간다는 걸 찍은 거예요. 앞전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. 한 1시간 반 동안. 그리고 뒤에 또 와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눈물이 계속 흘렸죠. 그래서 총 3시간이라고 말한 건데 그게 일파만파가 돼가지고 막 13시간이라고 그러고 아니 사람이 13시간을 울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? 그게 아니라 한 3시간 정도 눈물이 고여있거나 울었던 거예요. 근데 그날 촬영했던 감정 소모가 좀 크더라고요. 울음을 참고 소리를 지르고 혹은 울고 이랬던 게 좀 감정적으로 약한 지평이가 보이는 나이니까 조심해서 데려다줘요. 내가 그쪽을 왜 데려다줘요? 아니 이쪽 말고 저쪽 나이스하게 울고 아니야 대화 안 돼. 주혁 씨가 워낙 자유롭고 그 캐릭터 안에서 살아 움직이니까 중간중간 센스나 위트 있는 말들을 많이 해서 티키타카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. 먹고 싶은 거 치킨 갖고 싶은 거 USB 128기가 제정신이에요 지금? 그러니까 이런 호흡들이 갑자기 저를 보다가 저거 하는 거 저런 거 저도 진짜 실제로 웃어가지고 웃음 참느라고 받아 적어요 받아 적어요 받아 적어요를 받아 적지 말고 아, 이거 애드립이에요. 받아 적어요를 갑자기 하더라고요. 받아 적어요를 받아 적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없어. 키키 빼요. 안 빼는 것도 애드립이어서 그거 빼도 애드립이고 백두산이 말을 못 알도록 하느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세. 애증의 관계인데 만약에 달미나 어떤 게 없이 그냥 친구 대 친구로 만났으면 굉장히 친해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. 왜냐면 서로에게 필요한 장점이 다 한쪽 한쪽씩 몰아져 있잖아요. 그 점을 배우면서 친구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. 너무 다른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면서 분명히 친구가 되지 않았을까? 맨날 만나면 재밌는 친구들 있잖아요. 만약에 극 중에 아니었으면 진짜 좋은 친구였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연기가 좋다고 생각해요. 날것 같은 느낌에 그리고 그 인물에 완전히 몰입해서 정말 센스 있게 빛을 발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. 표정이나 장면을 리드하고 그럴 때마다 저도 감탄해요. 아 이런 걸 내가 왜 생각을 못했지? 그러니까 저 친구가 그 안에서 막 살아 움직이고 날것 같은 걸 되게 좋아하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.
킁킁대지 말고 그냥 음미하지. 진짜 웃음 참느라 혼났어. 아니 그게 뭐야. 대본에는 아니, 그렇게 저렇게 냄새까지 맡는 게 없었는데 향을 저렇게 맡았지. 너무 좋았어요. 너무 많이 배웠고 즐거웠습니다. 매 순간. 제가 했던 최고 애드립 아까 잠깐 지나갔지만 받아 적어요를 받아 적지 말고. 그러니까 둘이 그때 몇 번 안 만났을 때요.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그런 걸 하니까 너무 짜릿하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. 공평하게 나눠드릴게요. 와. 치사하게. 닮이. 저거 봐. 너무 치사해. 저 먼지 떼어주려고 그러다가. 가자, 조선아. 그래. 그럼, 아니, 여기. 아, 다시. 잠깐만. 발미야, 내가 아까 지분 얘기 깜빡하고 대답 못했다. 난 네 지분 맞고 완벽한 네 편이고. 북중이지만 도선이가 진짜 멋있었어요. 저렇게 얘기하는데. 응? 옆으로 타야지. 뒤에 타려고 그러더라고요, 갑자기. 그래서 좀 애드립이고. 샌드박스 붙었어. 나 이거 뭔지 알겠다. 어? 그러니까 이런다니까 둘이. 나 저 빠질 때 기분이 너무 너무 좀 그랬어요. 진짜 극중이지만 스태프들이 다 웃어주고 막 그랬는데. 어디 가는데? 뭔데? 뭔데? 뭐라고 했어 지금? 뭔데? 저것도 주혁 씨가 농구 선수 출신이라 또. 저것도 다 비키라고. 원래는 끝났어야 되는데. 저것도 다. 보고 있으면 억울하고 그래 이게 지평이니까 하는데 아 이걸 왜 뭐 아까 그 머리카락에 그 먼지 좀 떼어주지. 왜 그걸 망설여 지평아. 그러니까 저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 것 같아서 미리. 지평이가 만약에 거기서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지금 지평이가 도산이 자리에 있을까?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서. 인연이었겠죠? 도산이랑 닮이랑. 닮이 안 다쳐요 할머니. 제가 다치게 안 해요. 다치게 안 해요를 최대한 힘을 주고 싶지 않아서 너무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. 사람들이 별로야 이럴까봐. 좋아하는 과정들이 위트 있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원래 지평이 캐릭터 처음에 잡아왔을 때는 제가 좀 무겁게 잡아왔어요. 괜찮죠? 촬영을 한번 하고 조율을 했죠. 청춘들이 나오고 이게 중심에서 무겁게 하면 좀 어두워질 수가 있어서 위트를 더 집어넣고 밝을 때 이 완급 조절을 잘하자 해서 이런 장면들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. 와, 아니 어떻게 내가 지를 질투한다고 생각하지? 영신아, 질투가 뭐야? 질투란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가 아닌 타인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될 때 생기는 감정으로. 거봐. 이거 여진구 씨 목소리인데 방송에 보면 너무 멋있더라고요. 혹시 뭐 저에 대한 어떤 이성 간의 관심인가 했는데. 수지 씨가 집중력이 엄청 뛰어나요. 특히나 감정 씬 할 때는 제가 만났던 배우들 중에 가장 집중력이 뛰어나고 훌륭한 것 같아서 엄청 놀랐어요. 이렇게 순식간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역할로 딱 쓰는구나. 내가 서달미 씨를 좋아해요. 솔직하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. 부담 주려고 하는 말 아니고. 그냥 내 감정일 뿐이고 대답을 바라는 것도 아니니까 한기를 흘려. 정말 노력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달미한테 부담이 안 돼야 되니까. 그 편지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았을 때 달미 감정 때문에 혹시라도 상처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제가 너무 진심으로 그러니까 너무 막 감정을 담아서 하면 부담이 되고 상처가 더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최대한 담백하고 부담되지 않게 내가 왜 그랬는지를 얘기하고 싶었어서 장면 하면서도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고민하고. 눈물은 할머니한테만 제 진짜 모습, 제 속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했고요. 같이 안타까워하고 공감하는 것도 하지만 저까지 달미 앞에서 울먹이고 이러면 이걸 어떻게 보듬어줄까? 어떻게 할까를 더 고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고 또 감당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. 감정에 의해서 제가 급격하게 급발진해서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게 돼버릴 거니까 그냥 그때는 달미를 보고 이 놀랬던 감정을 그대로 갖고 연기했던 것 같아요. 한지평으로서.
네, 저는 원덕쌤이랑 할 때 모든 장면들이 기억에 남아요. 왜냐면 선생님 눈을 보고 있으면 자꾸 눈물이 날려고요. 그래서 그걸 참느라고 기억에 남고 눈이 안 좋아진다, 시력을 잃어가신다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거기 도착했을 때부터 이미 이게 감당이 안 됐어요. 근데 안 울어야지, 안 울어야지, 웃어야지 라고 했던 그랬던 장면들이 기억에 남습니다. 한순간 한순간 네, 지평으로 섰던 것 같아요. 지평아, 널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고 감사했어. 근데 이제는 조금 표현하면서 살아. 그렇게 살면 너무 힘들단다. 너다운 게 좋은 거니까 지금처럼 순응한 모습으로 계속 한결같이 그 스타트업 세계에서 잘 지내길 바래. 고마웠어. 만날 수 있어서 영광이야. 안녕. 드라마 스타트업은 넷플릭스에서 언제든지 보실 수 있으니까요. 저 지평이랑 넷플릭스에서 만나요. See you on 넷플릭스. 지평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꼭 만나요.